지금부터 3학년 1학기 1단원 6차시 과학자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문의에서 일어난 일 설명하기. 우리가 추리한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볼까요? 칠판을 보면 지금 문의에서 발자국이 여기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 그리고 발자국의 간격, 그리고 발자국의 방향 등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친구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러한 추리와 관련 있는 부분을 이 펜을 이용하여 표시하여 설명을 한다면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눈이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있고 큰 발자국이 있습니다. 작은 발자국은 비둘기의 발자국이라고 하고 큰 발자국은 늑대의 발자국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늑대의 발자국은 보폭이 제일 처음에는 좁다가 중간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늑대가 천천히 걸어갔다가 갑자기 뛰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도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걸어왔다가 여기서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죠. 늑대의 발자국도 비둘기의 발자국도 이렇게 복잡하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비둘기와 늑대가 반가워서 서로 춤을 춘 거예요. 이렇게 춤을 췄어요. 왜? 친구니까 춤을 췄는데 이제 친구를 만났다고 해서 계속 춤을 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반가워하기도 하면서도 이제 각자의 길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늑대의 발자국은 이렇게 보이는데 비둘기의 발자국은 안 보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둘기가 푸드득푸드득 하면서 날아갔거나 또는 늑대의 등 위에 엎여서 걸어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비둘기와 늑대가 어떻게 친구인 것을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늑대의 발자국과 비둘기의 발자국이 얽혀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복잡하게 얽힌 발자국에서 비둘기의 발자국은 사라져 있겠죠. 활동 2. 과학적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은 자신이 탐구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정보나 생각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표나 그림 또는 몸짓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상으로 3학년 1학기 1단원 6차시 과학자는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알아보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쿤 선상문과